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을 준비하셨는데 먼저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 전에 이 스마트팜 상황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죠. 네, 그린 플러스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스마트팜이 이제 절반 정도 지금 로드맵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이 붐이 불 지금 상황이었죠. 2018년에 기획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에 스마트팜 확산 방향을 발표를 했죠. 그때 스마트 농업 관련 청년 보육이라던가 기술 혁신을 확산하는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 당시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네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1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로 저기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개가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그러니까 전라도의 위아래와 경상도의 위아래가 하나씩 가져가는 것으로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16일부터 15일, 15일, 16일 거치면서 지금 전북 김제가 먼저 열렸고요. 그 다음에 경북 상주가 열렸죠. 지금 절반 정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운영되는 거 보이고 이제 어느 정도 계획했던 거랑 실제 성과랑 어떻게 되나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차로 내년에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까지 완성되면은 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랑 정부가 계획했던 스마트팜 확산 방안의 어떤 기초 토대가 지금 지방에 지금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향후 스마트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 이 스마트팜 관련 산업이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이거. 그래서 지금 미리 이런 것을 지금 움직여야 된다. 지금 사실 미리 1단계로 움직였었고요, 그린 플러스는. 이번에 이런 절반 정도가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두 개가 더 완성이 되면은 2차 랠리가 그 전 즈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경북 상주는 최대 규모라고요. 네, 일단 전북 김제 먼저 나온 건 전북 김제인데, 네. 그 다음 경북 상주가 바로 열렸는데, 그러니까 준공을 서로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그 준공이 되었죠. 그래서 경북 상주는 규모상으로 그냥 최대입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별로 지금 워낙에 이거 약간 경쟁 쪽 그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최고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 아시지만 뿌리 깊게 오랫동안 굉장히 그런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우리의 역사가 지금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최고라고 뭐 외칠 수도 있는데 그냥 크게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스마트팜 단지가 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혁신밸리가 전국 최대 규모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상주의 사벌 국면의 엄암리 일환에 있습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마쳤고요. 네.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청년 보육 온실이라고 뭐 이거를 지금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냥 농촌에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에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나 이런 거 그 굉장히 막 7, 80만 명 되는 팔로우 있는 그 유튜브 보면은 그거 봐도 그렇고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농촌으로 귀농을 한다는 게 약간 상상과는 다른 뭐 현실이 많이 있는 거 뭐 많이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막 그 귀농에 대한 어떤 환상은 막 내가 이제 도시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읽었던 일과를 뒤로 하고 평온하게 막 소가 지나다니고 노을력이 지면서 거기서 막걸리 한 잔을 하면서 막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막 요즘에 나오는 알고 보는 현실은 전혀 다르죠. 거기에 어떤 텃세에 휘둘려가지고 결국에 도시의 달동네에 살 때보다 더 못한 엄청 끔찍한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처해져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는데 이 정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이걸 하는데 농민들의 반대에는 약간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스마트팜 창업하고 취업하는 희망 청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농민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반대하냐면 여기서
지금 토마토랑 오이만 온실에서 여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토마토랑 오이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걸고 넘어졌더라고요. 이거 토마토랑 오이만 하면 그 농작물에 엄청나게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 뭐 토마토 오이만 청년들 해가지고 뭐 그게 뭐가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스마트팜 단지가 지금 최초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품종의 다변화는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뭐 시기상조라고 계속 미루면은 언제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사실 약간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가면은 막 무슨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돈을 일단 납부를 해야 되고 막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정부에서 나와서 해주는 게 청년들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 때문에 텃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혼자 뚫고 들어가기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보면은 다 청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약간 노년층의 그런 지원이 빠진 거라던가 기존의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임대형 스마트팜도 청년 보육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스마트팜을 빌려주는 거고 그럼 영농 기술을 축적하고 나중에 여기서 창업 비용 마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임대를 해주는 온실이에요. 예. 싸게. 그리고 스마트팜 실증 온실은 여기는 이제 대학 연구기관들이나 기업체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 및 지자체 연구하거나 테스트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경북 상주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뭐 그렇잖아요. 무슨 뭐 어렸을 때부터 원예를 배워서 제주도에 가서 원예를 하시는 젊은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 관리를 배워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도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똑같이 뭐 옛날에 교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국영수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농업에 좀 종사할 마음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하면은 이런 여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누리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북 상주가 최대 스마트 단지긴 한데 아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에 계획했던 거 4개 중에서 지금 전북 김제랑 경북 상주가 열렸잖아요. 전북 김제도 비슷한 겁니다. 지금 12월 16일 날 이제 김제시 백구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운영을 시작했는데 여기도 내용은 비슷해요. 창업보육센터나 임대형 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북 상주랑 결국 골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도시보다 더 심각한 거는 농촌이잖아요. 그럼 이제 몇 년만 지나보면 누가 그걸 짓느냐 이거죠. 자기 자식들조차도 다 도시로 떠나버리는 상황인데 자기 자식들이 안 물려받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일본의 저기 초밥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초밥을 물려주려고 해도 젊은 MZ세대들이 나 춤추고 뭐 노래한다고 다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농업도 마찬가지 도제식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면 그거를 바라는 도시의 청년들을 여기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예비 청년 농업인들한테 20개월 동안 스마트팜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청년 창업 보육센터고요. 임대형 스마트팜은 아까 전에 그 경북 상주에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18세 이상에서 만 40세까지예요. 이게 MZ세대죠 딱 지금 18세 네. 40세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수료생한테 우선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 들어가서 20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받은 수료생한테 혜택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싸게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있는데 여긴 또 기업이 들어오죠. 아까 똑같죠. 스마트팜 실증 온실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참여기업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실증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장비나 실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빅데이터 센터는 그거죠. 모든 산업에서 지금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데 농업에도 당연히 적용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된 모든 스마트팜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서 혁신밸리 내에서 이제 생산성 제고하고 전국 단위로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농촌이 굉장히 젊어지고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발하는데 뭐 삐그덕거림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을 텐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은 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인 이익이 굉장히 안 좋고 뭐 외부인이나 청년인에게 너무 지원이 몰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길게 봐서 농촌이 만약에 더 활성화되고 거기로 인구가 더 모인다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 시골에서 인구 빠져나가고 뭐 그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걸 채워주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MZ세대들이 들어가서 뭐 웃음도 더 나오고 마을이 밝아지고 뭐 젊어지면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취지처럼 뭐 MZ세대가 이런 스마트팜에 많이 들어가서 그 결과가 참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팜 건설에 그린플러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네, 지금 상장회사가 그린플러스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계속 커지면은 다른 회사들도 상장이 되겠죠? 그럼 그때 힘이 커질 겁니다. 재배작물 전용 첨단 온실인 청년 스마트팜, 아까 전에 그 청년 스마트팜이 경북 상주에도 있고 전북 김제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내년에 경남 밀양하고 정남 고흥 나머지 두 개가 스마트팜이 단지가 생기면은 여기도 당연히 청년 스마트팜은 청년 스마트팜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시공을 하잖아요. 지금 첨단 온실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작물의 생육 조건을 제어해 버려가지고 우리 지금 뭐 수박은 여름에 먹고 지금 수박이 겨울에 안 나오잖아요. 겨울에는 딸기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365일 동안 생산 가능한 거예요. 예. 스마트팜 만드는데 필수 요소인 거죠, 이게. 그리고 토마토를 재배하는 전북 김제 33억 원짜리 규모 공사를 그린플러스가 하고요. 오이를 재배하는 경북 상주에 14억 원 규모를 공사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전북 김제에서는 청년 스마트팜이 토마토 재배하는, 그거 가지고 건 거예요, 태클을. 토마토만 재배하지, 그러면 딸기 재배하는 건 못하지 않냐인데, 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웃긴 것 같고, 경북 상주에는 오이 재배거든요. 네. 그럼 오이 재배하는 인력밖에 못 키우지 않냐, 이건데, 아니, 그럼 오이를 키워서 잘 되면 옆에 이제 저기 뭐 수세미도 키우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은 하나로 하는 거죠. 어쨌든 전북 김제에 토마토 재배하는 거랑 경북 상주에 오이 재배하는 거, 스마트 온실, 청년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거 그린 플러스가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죠. 그린 플러스랑 농촌진흥청이랑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시공을 하는 K스마트팜이 내년 1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나 중동 지역은 엄청나게 덥고 지금 카타르 월드컵 겨울에 열리죠.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월드컵은 항상 7, 8월 달에 열렸습니다. 네. 근데 카타르에서 7, 8월 때 열리면 축구 선수들 몇 명 실려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겨울에 열리는데 그런 만큼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물이 제대로 자랐었고 다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이 필수적인 곳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K스마트팜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내년 1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랍의 어떤 그 농업이 완전히 변하는 혁신적인 출발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스마트팜에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거는 일본이에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저기 뭐 농업 분야 다큐멘터리 나오면은 일본에 찾아가가지고 뭐 혁신적인 스마트팜 단지를 돌면서 막 리포터가 막 엄청나게 뭐 질문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일본 현지 1위 업체인 다이센과 협업을 해서 일본에 이미 60만 평 규모의 첨단 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제일 잘 나가는 일본하고 그린플러스는 이미 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호주로 최초로 갔습니다. 내년 초에 여기 딸기를 재배하는 3만 평짜리 스마트팜 시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나가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혁신밸리 4개 나오는 것 중에 전북 김제랑 경북 상주의 청년 스마트팜 거 시공했고요. 토마토랑 오이. 그다음에 일본 현지 1위 업체랑 손잡고 만든 거 있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서 자급자족률 낮고 식물 자라기 어려운 거기 사막에다가 벼를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 벼 재배하는 거 저기 실험을 하고 있어요. 사막 땅에다가 벼를 심어가지고 사막에서 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력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정말 되면은 그건 정말 혁신이겠죠. 사막에서 쌀을 수출한다? 대단한 거죠. 호주에서는 딸기 재배하고 지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스마트팜에 지금 다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농업 단지가 전부 스마트팜화 되고 이러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지금 미래가 밝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그린플러스가 국내외로 지금 기술 수출을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적이 좀 궁금해집니다. 실적 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스마트팜 회사들이 또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상장이 네. 안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상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 규모는 작지만 지금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과는 다르죠. 상장했을 때 특례 요건으로 뭐 4년 연속 영업 적자도 퇴출이 안 되고 봐주잖아요. 어떤 테슬라 요건을 도입해가지고. 근데 얘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464억, 2019년에 488억, 2020년에 627억. 올해 3월 달까지 합쳐보니까 440억에 610억 정도 나왔네요. 지금 3분기까지 610억이면은 작년 온기로, 온기는 1, 2, 3, 4분기 합쳤다는 거죠. 전체 온기로 해서 620억인데 3분기까지 610억 나왔으니까 2021년 4분기에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재무제표 실적이 찍혀도 작년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10억이 찍힐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2018년 51억, 2019년 51억, 2020년에 59억. 영업이익률도 10% 정도씩 꾸준히 나오고요.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규모가 작지만 성장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여기서 매출, 여기서 영업이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커하고 있는 기업은 덩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덩치를 늘리는데 마진까지 만약에 좋아진다는 거는 정말 환상적인 재무제표고, 보통은 처음에 작은 몸집에서 커질 때는 매출액이 커지죠. 왜냐하면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어떤 처음에 내가 인지도가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과자회사로 생각해보세요. 인지도가 없는 과자회사인데 오리온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케팅 비용을 엄청 쏟아붓고 막 그 가게에다가 무료 샘플로 막 1+1으로 사장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진이 없겠죠. 하지만 네. 그 인지도를 넓히는 게 중요하고 매출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 처음에 몸집 작은 회사들은 다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매출액이 늘어나면 결국 나중에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었을 때 마진을 넓히면 되는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멤버십도 처음에 무료로 막 주잖아요. 그다음 회원수를 확보해요. 근데 갑자기 유료화로 전환을 하거나 단가를 올려버려요. 그렇죠?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영업이익이 뭐 계속 그 정체가 되어 있는 건 별로 중요한 게 같지가 않고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주가를 보면은요. 작년 4월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근데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3배 정도. 그런데 이제 지난 9월부터는 좀 하락세를 꺾인 모양인데 네.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냥 많이 올라서 빠진 것 같아요. 그 네. 지금 네, 이럴 때 안 사면 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과열권에 들어가서 사면 4단이 나요. 과열권에서 사면 다 4단이 나죠, 지금. 과열권에서 사면 맨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과열권인 것들을 사면 안 돼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자, 뉴도 마찬가지고. 다 과열권에서 사면 안 되고요. 과열권에 빠져나왔을 때 사야 돼요. 지금 과열권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57까지 빠진 데다가 20개선에 왔잖아요. 이럴 때 사야 됩니다. 이럴 때 안 사고 항상 과열권에 사면은 그럼 3, 4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오르면 다행인데 그게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한샘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를 다 찾아봐도 다 그래요. 과열권을 사면 안 돼요. 덱스터 사면 안 되죠. 지금. 예. 과열권에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열권에서 완전 빠져 나온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사야죠. 그냥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네. SM도 과열권에서 사면 안 되죠. 10월 달에 고점에 사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빠져 나와 가지고 밑에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10년이나 11년이나 12년도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을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고점에 물리면 또 3개월을 기다리고 막 3, 4개월을 조정을 받고, 다행히 뭐 SM 같은 거는 대세 상승이니까 다시 올라가겠지만 이걸 만약 대세 하락기에서 저런 걸 잡았다면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야 돼요. 지금 일단 과열권에서 이때는 못 건드렸죠. 사실 2020년 초반에 이걸 발견한 사람, 2020년 초반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여기 초기에 발견한 사람, 이걸 계속 끌고 갔던 사람이 누렸지 여기선 쉽사리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근데 지금 3, 4개월 조정이 나와가지고 확 떨어지면서 과열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시원하게 벗어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가지고 다시 보유를 한 다음에 과열권에 다시 접어들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매도를 쳐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고 달려들 때.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과열권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린 플러스 투자를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겠죠. 가격 전략 한번 해볼까요? 뭐 지금 좋고요. 네. 과열권에 다시 접어든다면 또 팔고 뭐 사고 이런 거는 좋겠지만 지금 현재 뭐 이거를 그걸 무시하고 가실 분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셔도 되겠죠. 다만 그건 고려해야죠. 지금 이게 궤도 위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안정된 섹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정말 확신이 있어서 내 포트의 80% 이상을 올인을 하겠다. 그러신 분은 정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신 분은. 그렇지 않으신 분은 이 시가총액의 규모라던가 아니면 이 산업에 지금 태동기에 있다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관리를 하셔야겠죠. 네. 관리를. 지금 시가총액 1,500짜리예요. 이게 물론 뭐 나중에 커가지고 3,000억, 4,000억으로 올라가는데 같이 함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두세 배를 먹는 거겠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 이미 궤도 위에 올라있는 우리가 왜 대형주를 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택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성장률은 뛰어나서 수익률을 많이 추구할 수는 있지만 위험성을 감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비전이 높아서 나는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더라도 비중 자체를 이걸 정말 운명을 실을 거라면 정말 민감하게 알아야 돼요. 이 기업에 대해.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비중을 섣불리 아마 실으실 수도 실으라고 해도 자기가 직접 자기 돈이 걸려 있으면 실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느 정도 목표를 잡으면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2만 원인데 네. 뭐 그런 성장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더 크게 보고 계시겠죠. 뭐 이거를 뭐 두 배, 세 배를 보고 계시겠죠. 네, 일단 그거를 지금 논하기에는 네. 그렇죠. 누구도 그걸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만 원 정도 목표가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